들어야 할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자가 책망받게 된 이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왜 충성하지 못하는가? 제목은 썩 좋은 제목은 아닙니다. 충성합시다 하면 좋은데요. 왜 충성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충성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을 비추어보고 반면교사로 그런 사람들을 삼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할 사람들은 존경해야 되겠지만 존경할 사람보다도 존경하지 못할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사실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의 스승인데 오늘 참 주인께서 여러 종을 칭찬하셨는데 한 사람은 책망을 받았어요.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충성하지 못했는가? 그 사건을 비추었어.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나도 저런 이런 저런 이유로 교회에 충성하지 못했다. 뒤집어 보면 바로 충성할 수 있는 비결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왜 충성하지 못하는가? 왜 충성하지 못하십니까? 충성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주마 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의미에서 왜 충성을 못하십니까가 아니라 더 왜 충성을 못하십니까? 더욱더 왜 헌신하지 못하십니까? 그렇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많이 제가 서론에서도 실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설교하기 위하여 좀 생략하겠습니다. 원고 설교를 뛰어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이 결국은 주인에게 큰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음으로써 비극적인 결과를 맺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왜 충성하지 못하였는지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한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놓고 주인에게 많은 소득을 남기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그 종의 말을 들어보기로 합시다.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으세라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주인도 수고하지 않고 돈을 벌고 심지도 않고 거두니 나도 피땀 흘려 일할 것 없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그냥 이 달란트 간직했다가 그냥 그대로 드립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건 좀 억지죠. 어떤 주인이 수고하지 않고 심지도 않고 열매를 거두고 해치지 않은 그것들을 모으겠습니까? 흔히 부자들은 앉아서 편하게 돈을 버는 줄로 착각하죠. 부자들은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보다 더 힘듭니다. 결정해야 할 고민도 있고 부도의 위험도 있고 부자가 가끔 비난을 받는 것은 돈을 너무 하나님보다 의지하거나 돈을 잘못 벌거나 사용하기 때문에 비난받지 부자가 게을러서 비난받는 부자는 없어요. 이 종은 주인이 워낙 부자니까 많은 땅을 가지고 주인 종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주인은 그냥 한마디 한마디 그냥 쉽게 해서 너 저기 가서 이런 일 해와 여기 저기 가서 저런 일 해와 아주 주인은 손 하나 까딱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많은 소득을 남기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내려온 애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제 친구 허성원 목사가 북한에서 내려온 애들을 데리고 선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취직을 시켜주면 다 나와버립니다. 왜? 아니 말이야 자기는 뭐 주로 3D 업종에 가긴 하지만 하루 종일 땀을 일을 하는데 월급은 조금밖에 안 주고 앉아가지고 저리해 과장 높은 사장은 책상에 앉아있고 전화만 받는 것 같은데 돈을 너무나 많이 받는다 이거야. 나쁜 놈이다 말이야. 주인들이 노동도 안 하면서 여기는 말이야. 큰돈 받고 이 부르주아 사회 나쁜 사회다. 그러고 나아가 버린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주인이나 자기 상전들이 자기보다 굳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더 밤잠을 못 잘 것이고 더 고민이 많을 것이고 더 괴로울 것입니다. 노동자보다도 더 해고의 위험, 부도의 위험을 더 직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어떤 주인이 노동하지 않고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 종은 조금 악하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좀 악합니다. 그리고 좀 무식하고 주인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고 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한 달란트를 받았다가 책망받았던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결국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여 땀 흘려 수고하여 열매를 주님께 드리지 않고 게으르고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돌리는 핑계가 뭐냐. 하나님은 참 능력도 많으시니까 수고도 하지 않고 그냥 있어라 하면 있고 없어라 하면 있고 하나님은 정말 노동도 안 하시는 능력 있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인데 내가 뭘 그렇게 땀 흘려 일을 합니까? 그저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냥 있어라 복을 주시면 복을 주시버리고 화가 있어라 하면 화가 미치고 하나님은 그냥 손 하나 까딱하며 그 일하지 않고 일하시는 분인데 우리도 뭘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적을 바라고 혹은 게을르게 살면 좋은 날이 오겠죠. 이런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능하시다고 할 때에 이 전능을 말이죠. 마치 있어라, 빛이 있어라, 땅이 있어라 이렇게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전능은 하시지만 아주 간단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아주 그런 분으로 착각하죠. 대개 성경을 그렇게 읽었던 사람들 주로 남성적인 시각에서 남자들은 힘 있잖아요. 가, 와, 물동아, 뭐 해 하면 명령에서 통했던 지금까지 오래도록 독재시대 때는 정말 한마디가 통했던 그런 시대 때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했듯이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시니 빛이 있어라 있었다. 뭐 식물이 있어라 하시는 게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주인의 비유는 하나님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도 결코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시고 해치지도 않는데 거두시는 그런 분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땀 흘려 일하시고 수고하시고 해산의 고통을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이렇게 말 나오는데 그 다음에 바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콧바람이 기가 하나님의 에너지가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 에너지를 오늘날 되게 성령으로 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봅니다. 성부 하나님은 있어라 하고 계획을 짜고 명령을 했지만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영하신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되게 많은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영이 암탉이 알을 품고 있듯이 부하는 이 닭의 모습처럼 이렇게 물을 품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일단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명령을 내렸지만 그 명령이 실행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은 마치 이 무질서한 천지 창조의 재료를 가지고 하나하나하나 형태와 꼴을 갖추기 위하여 훼손하는 고통처럼 이 우주를 안고 거기서 생명을 잉태하고 많은 창조의 피조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해산하시고 안으시고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명령한 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땀 흘려 고통을 참으시며 해산하시는 그런 또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재미나는 것은 물을 성령이 품고 있습니다. 첫째 창조 때. 창조에는 물과 성령이 함께 합쳐서 많은 물이 나오고 생명이 나왔습니다. 모든 생명은 물에서부터 나왔다고 그러죠. 재미나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느냐 할 때 물과 성령으로 여기도 물과 성령을 말합니다. 태초에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잉태할 때에 물 위에 성령께서 운영하심으로써 오랜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이 세계의 많은 생명을 창조하셨듯이 새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령께서 다시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물은 보통 말씀으로도 비유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유되기도 합니다만 좌우간에 이 물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야 첫 생명이 나오고 물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또 거듭난 생명으로서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내용입니다만 좌우간에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은 있으라 하고 간단히 명령하셨지만 성령 하나님은 이를 품고 마치 어머니가 저도 남자지만 아들 생명을 낳을 때 간단하게 남자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밥 못 먹고 구토하고 입덧하고 안고 품고 아야 그리고 낳아서도 그처럼 성령 하나님은 한편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서 성령 하나님은 땀 흘려 일하시고 해산의 고통을 마다하시지 않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위하여 지금도 수고하시고 애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이 종은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주인은 일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충성하지도 않고 열심히 땀을 일하지 않고 소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착각이듯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으라 했으면 우리는 그냥 그 기적을 믿읍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살 수 있지만 기적을 바라고 살 수는 없습니다. 위급한 경우, 다급한 경우는 하나님은 때때로 기적을 행하시지만 대개의 경우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기적을 행할 때라도 충성돼 일한 사람에게 대해서 끝까지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 기적을 행하시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은 그냥 일도 안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니 나도 그냥 기적만 바라자라고 믿고 있다면 큰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너무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열심히 일한 자만이 열심히 수고한 자만이 기적도 바랄 수 있지만 기적은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은 이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 심은 데서 거두기를 원하시고 땀을 일하는 자에게 심은 데를 거두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도 어떤 노력도 없이 이루어진 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부임한 현풍성결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인데 15명 모이던 교회인데 지금 한 20, 30명이 부흥됐는데 지하가 침수되고 위에는 어린이집을 한다고 막 어수선하고 안 되겠다 어린이집을 없애버리자. 빚을 내더라도 어린이집을 없애자. 그래서 지상으로 올라왔는데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와가지고 이 교회를 꾸미는 것도 교인들이 동의를 해야 되고 뭐 빛내는데도 바람을 뜨고 여견이 다양해요. 그런 것들을 다 추스려서 목회자가 2층으로 올라오는 일도 힘든데 야 진짜 교회당을 짓고 교회당을 넓히고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정말 목회가 얼마나 땀과 눈물의 소산인 걸 알게 되었어요. 오늘날 이렇게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에 있기까지 수많은 성도와 선배들의 희생과 땀과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기적, 교회의 부흥, 그저 앉아서 수고하지 않고 바라지 마시고 땀 흘려 일하시고 수고하시고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큰 열매, 때때로는 기적도 주실 것을 믿고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한 달러트 받았던 사람에게 결정적인 잘못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려워하여란 말이 여기 나오는데요. 내가 두려워하여 이 달란트를 묻은 아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려워한다. 두렵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 두려웠다는 말입니까? 대개 어떤 돈을 주고 이것을 투자하라, 돈을 벌어서 더 이익을 남기라 할 때 두려워해서 돈을 남기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달란트를 활용하려다가 잘못하면 이것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 한 달란트를 땅에 고이 모셔놓았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는 모험을 싫어하는 겁쟁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굉장히 보수주의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경상도 사람이 상당히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기도 하지만 또 보수주의자들이 경상도에 많아요. 대구에 와보니까. 그래서 저는 보수주의를 굉장히 깨는 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죠.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버리려는 자가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철학과 원칙을 보수주의 위에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잘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직 현재의 것을 보존하려는 일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위한 모험과 변화를 싫어하고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결교회를 복음주의 교단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옳습니다만 보수주의라고 하는 말은 결코 옳은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때로는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개혁할 것은 개혁하는 교단이지 보수교단은
옛날이 좋았습니다. 지금이 좋았습니다. 변화하지 맙시다. 이것입니다. 사실 말로는 우리 성결교회가 복음주의라고 하지만 왜 자꾸 보수주의라고 하느냐. 우리 교단 안에도 보수주의 심리가 팽배해 있어요. 앞서가려면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좀 똑똑한 사람은 다 그냥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교단을 떠난 사람이 더 크게 되었고 떠났기 때문에 크게 되었고 우리 교단 안에 인물이 크지 않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보수주의가 많아요. 여튼 뭔가 변화를 싫어하고 개혁을 싫어해요. 이래가지고는 우리 성결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하지 못하고 오늘 이 한 달런트 받던 사람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복음주의자입니다. 복음은 때로는 보수하고 때로는 개혁합니다. 특히 오늘 이 종은 두려워서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한 달란트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장은 실패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엔 그가 가진 것마저 다 까먹거나 나중에 종에게 주인한테 뺏겨버립니다. 뺏겨고 빈털터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남에게 아무런 유익을 남기지 않은 채 쓸쓸히 죽어갑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그대로 지키고 있으라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달란트를 그대로 지키고 있으라고만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기쁨과 놀라운 환상이 가득 찬, 새로움이 가득 찬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잔치를 비유로 많이 드셨습니다. 잔치는 무엇입니까? 놀람, 환상, 기쁨, 어울림, 새로움, 진귀함, 기적적인 것, 예외적인 것. 이런 것들이 막 어울려져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잔치와 같다면 거기에는 항상 놀라움, 기쁨, 환상,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직장을 통해 우리의 은사와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하며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모험정신과 도전정신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겁쟁이와 보수주의자처럼 아무것도 잃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몽땅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충성하지 못한 이유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이고 주인을 악의적으로 곡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잘못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보수하려고 하다가 그것마저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모험을 싫어하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결정적인 이유는 여기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 이 사람은 열등감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지나친 비교심과 경쟁심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대개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다 있죠. 저도 있습니다. 열등감은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열등감이 있을 때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열등감이 전혀 없으면 그냥 자기 만족에 빠져서 발전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열등감이 나쁘지는 않는데 지나친 열등감, 지나친 경쟁심, 지나친 비교심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특히 여기 보면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 나 열등감이 있습니다. 라고 잘 말하지 않잖아요. 뭐 저는 말을 했습니다만은 잘 하지 않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솔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속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무시당할까봐. 근데 우리 마음 깊이에는 누구에게나 열등감이 있습니다. 왜 저 종에게는 5달란트 주고, 왜 저 종에게는 3달란트 주고, 3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 주느냐. 성경에는 이 세 사람에게 달란트를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맡겼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요. 10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여기 또 등장합니다.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10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10달란트, 5달란트에 비하여 1달란트도 사실 적은데 10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다른 종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너무
작은 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열등감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주인을 증오했을 것입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 정도라고 하니 오늘의 현실과 비추어서 계산해 보면 오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그냥 대충 5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한 달란트는 약 3억이 됩니다. 10달란트는 30억, 5달란트는 15억, 2달란트는 6억입니다. 물론 30억에 비하여 3억은 적지만 오늘 우리 현실에서 3억도 결코 적은 돈은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남이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10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인은 서로 다르게 나눠주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처음부터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공평한 조건에서 출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공평한 불공평한 현실에 눈을 감고 적당히 살아가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마다 각자 다른 운명과 성격과 다른 자질과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 감사해야 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인생을 아름답고 풍요하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굳이 비교한다면 다른 사람과 지나치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이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1년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열심을 다했는가를 항상 비교해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올해도 그 수능시험 때문에 몇 명의 여학생이 몸을 던져 죽었더군요. 오는 길에 교통이 너무 막힐길래 교통방송을 자꾸 틀고 잡다가 어떤 방송에 나왔습니다. 수능시험 때문에 올해도 몇 명의 학생이 목숨을 던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은 각기 죄마다 향기가 있고 가치가 있는데 일렬로 줄을 세워서 이렇게 학생들이 목숨을 던지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야, 오늘 이 말을 써먹어야지. 그러면서 그대로 이렇게 기억하고 왔습니다. 사람은 각기 향이 있고 각기 가치가 있고 각기의 본분이 있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한 줄로 일렬을 세워서 1등, 2등만 성공하는 사회, 그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는 쓸모없는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는 결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그 교육 체제가 너무나 그렇게 줄을 세움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자살로 내몰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뭐 서울대학 가라, 서울대학 가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너는 최선을 다했는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후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애초에 출발이 다른데 가난한 아버지, 뭐 여러 가지 부모의 도움도 적고 자기가 태어난 어떤 지능도 모자란데 어떻게 똑같이 남들과 같이 서울대학 가고 1등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서울대학 가고 1등 했다고 당장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멀게 봐야 합니다. 서울대학 가도 자살하는 애가 있고요. 카이스트가 세계의 우리나라의 제일 우수한 두뇌가 모이는 곳이 카이스트인데 거기도 지금까지 15명이 자살했습니다. 에? 그곳에도 또 줄을 서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1등한 애가 서울대학 가면 거기서 꼴등하면 자살합니다. 서울대학에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에 몰두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밖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밖에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장로라면 말이죠. 적어도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적어도 말이죠. 장로라도 기업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내가 충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장로라도 뭔가 교단에 무슨 감투만 있으면 큰일을 하겠습니다. 왜 나에게 집사 직분도 제대로 안 주시고 왜 돈도 제대로 안 주십니까?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은 결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마지막에 5달란트, 10달란트 너무 많이 그걸 거뒀구나. 5달란트가 10달란트 거뒀다 더 칭찬하는 게 아니라 작게 받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남겼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애초부터 처음부터 출발이 다른데 가진 출발 투자금이 다른데 이익금을 똑같이 공평하게 가린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오직
자기가 가진 것을 얼마나 충성되이 헌신하여 열매를 거두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는 교회 일에 있어서는 내가 적어도 집사가 아니니까 내가 뭐 장로가 아니니까 내가 목사가 아니니까 난 열심히 이러지 않겠다. 목사님 나에게 오늘도 직분도 안 주시고 뭐 알아주시지도 않고 그런 불평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나 안 알아주지 않으나 세상 사람 몰라주나 아니 세상 사람 나를 병신이라고 바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면 어제보다 내가 오늘 훨씬 더 기도했고 어제보다 오늘 더 훨씬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직분을 많이 맡았지만 게으른 장로님, 게으른 목사님보다도 훨씬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일한 것입니다. 물론 장로님, 목사님 보지 마시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과거에 비하여 오늘 내가 나아졌는가 진보했는가를 항상 따져보시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지나치게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에 몰두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불평하든지 부모님과 환경과 나를 불평할 것입니다.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다가 그를 해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대구에 살다 보니까 의외로 참 그 뭐 대구에 사고가 많아요. 재앙이 많이 일어나요. 성격이 급해서 그런가. 확실히 교통 질서도 급해요. 서울에서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막 차를 함부로 운행을 해요. 성격이 급한 건 우리 경상도 사람들 알아주지 않습니까? 저도 부산 사람이어서 급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서울의 교육률은 전국에서 제일 높더라고요. 굉장히 경쟁을 시켜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죠. 지하철 사고로 1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엄청난 재앙을 일으켰는데 한 사람이 열등감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내가 왜 이 병 때문에 고생하느냐? 집도 있고 그나마 살만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보다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살고 있는데 지 하나 불평해서 지 자살해도 슬퍼할까 말까 한데 이게 남의 얼마나 많은 목숨을 앗아갔습니까? 열등감 가진 사람들 잘못 만나면 지만 고생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끌어내리고 깎아내리고 덜덜덜 뽑고 그래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열등감을 가진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교회도 보면 장로님을 귀하게 해주고 목사님도 귀하게 해줘야 되지만 바울의 교회를 보면 오히려 교회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높은 사람을 높이 여겨주고 존경할 만한 사람은 존경해주지만 교회에서는 오히려 약한 데를 가려주고 아름답지 못한 부분을 아름답게 해준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꾸로 되어야 됩니다. 장로님은 죄송합니다. 장로님 저 앞에서 제일 꾸준히 일을 하시고 사실 목사님이 제일 꾸준히 일을 하시죠. 제일 잠을 못 주무시고 설교 준비하시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제일 못할 짓입니다. 온 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집살이 하면서 목사님이 설교 때 큰 소리 치는 것 같아도 제일 시집살이 고된 게 이 목사님입니다. 그건 어쨌든 목사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부름받았으니 그렇고 성도님들도 제가 목회하면 장로님 돌아가실 때까지 교사하십시오. 돌아가실 때까지 청소하십시오. 돌아가실 때까지 일찍 오셔서 교회 화단 정리하십시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렇게 거꾸로 세웠겠어요. 교회가 말이지 무슨 감투인 줄 알아요. 집사 위에 권사, 권사 위에 장로, 장로 위에 뭐 목사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사 안 시켜주면 막 시험 들러서 교회 안 나오고. 얼씨구나 좋아야지. 아이고 집사 안 돼서 좋다. 야 현금도 적게 해도 되겠고 이제 별로 뭐 충성 안 해도 되겠고 좀 자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오히려 축하하고 감사현금 내야 될 사람이 뭐 권사 장로가 무슨 감투예요? 아이고 죽었다. 이제 장로 되고 권사 되면 나 죽었다. 죽었다 복창하고 더 헌신해야 될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감투를 쓰셔야지 감투가 아니죠. 사실은 열등감을 가지게 되면 남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하고 교회에서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교회가 더 높은 데 세워주시고 더 상석에 세워줘야 할 것이고 먼저 부름받은 자들은 더 하석에 앉으시고 심부름을 하고 더 열심히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 본인도 열등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열등감 가지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이 어떻게 나를 비판하든 어떻게 보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무리 태어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못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어느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큰 상급을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하십니다. 나를 다른 사람과 너무너무 비교하다 보면 나보다 못난 사람을 만나면 그를 멸시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나를 멸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성취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를, 누가 더 많이 열매를 거두었는가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를 보십니다. 우리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많이 있는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등등 그 다음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찬송가도 이 자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지었는데 이 자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지은 작사가 꽤 많습니다. 평생 6천 곡을 지었다는데 우리 찬송가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어로 쓰여져 있어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찬송가에 보면 왼쪽에 영어가 있고 오른쪽에 영어가 있는데 왼쪽은 작사가고요. 오른쪽은 작곡가인데요. 영어로 되어 있는 거. F.J. Crosby 1875년 이런 그 여사의 이름이 자주 나오는데 이분은 태어나자마자 6개월 만에 보모가 잘못 관리해서 눈이 멀었어요. 평생 눈먼 자로서 살아갔는데 결국에는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감화되어서 평생 찬송가 작가를 수없이 지었는데 그중에 이런 찬송이 지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끼치며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크로스비 여사님, 장님이 되시니 가까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으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눈을 감으니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으니 내 영의 눈이 떠여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만약 기적을 베푸셔서 눈을 뜨게 해주신다 하더라도 나는 눈이 뜨고 싶지 않습니다. 이 더러운 세상 보지 않고 이 맑은 눈으로 천국에서 먼저 주님의 모습을 먼저 보고 싶습니다. 나를 눈물게 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나고 싶으면 꼭 내가 가서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랬답니다. 오늘 23여전도에 계신 회원 우리 성도 여러분 자니 크로시비와 같이 눈먼 분은 없으시죠?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 눈먼, 이 그의 불우한 환경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어서 역경을 순경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찬양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많은 성도들이 애송하는 많은 찬송가를 남긴 훌륭한 성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손이 없고 팔이 없고 돈이 없다 하더라도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통하여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좋은 조건과 좋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태만과 고집 속에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악조건 속에서도 인생을 훌륭하게 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문제는 환경과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가 어떤가를 전혀 보시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사시고 더 어렵게 사신다 하더라도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향기, 여러분의 그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충성되어 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재산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부자가 아니고요. 나 같은 지식인 아니고요. 교회 재산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가 수혜를 당했는데 큰 수혜를 안 당했는데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가 수혜 당한 것보다 더 많은 수혜 위로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야 오늘 저는 교회에서 야 우리 해마다 수혜를 당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보다는요. 돈보다는 어려움을 당하는 교인들이 모여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지하수가 역류해가지고 똥물이 막 지어요. 똥물이 천지 진동하는데 토요일날 말이에요, 토요일날. 아유, 내일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똥물이 막 지하실로 차는데 내가 집사님 한번 불러가지고 내가 막 똥물을 퍼내도 제가 정말 안 해본 게 없어요. 목회 와가지고 똥 쳐보고 막 해놨는데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어요. 에이, 차라면 차라. 그런데 마침 비가 뚝 그쳐서 성전은 꽉 차지 않았는데 그 똥 냄새 나는 그 교회의 그 지하를 교인들이 땀 흘려 일을 하고 막 땀 흘려 청소하니 얼마나 보기 좋은지. 그렇다고 일부러 수혜 당하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어려움을 당하니 성도들이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막 그래요. 어? 교회에 시험 당한 사람이 많을 때
걱정되고 고민되지만 바로 그것이 교회를 살립니다. 어려움 당한 많은 교인들이 올 때 교회가 그를 위하여 뭔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교회는 은혜에 찹니다. 제발 부자만 가득 차고 부자만 올 수 있는 높은 교회가 되지 않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 정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대접하고 존경하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난 어렵지 않다. 내가 이 교회 와서 세상 사람 어느 모직이 이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니 이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니 내가 목숨 바쳐도 한없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요. 하느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예화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될 때, 전도가 될 때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었는데 우리나라가 교회가 잘 성장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2조 500년 동안 여자라고 종놈이라고 뭐 백정이라고 양반들도 저것들 고기 잡아먹으면서 고기 먹으면서 고기 잡은 놈은 백정이다. 뭐다 얼마나 이 기능인들 지식인들을 천시하고 공자와의 맹자화를 하면서 이런 나약한 나라를 만들어서 나라를 폐망시켰습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물론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만 형제님, 자매님 이러거든요. 주인 밑에서는 그냥 목숨이 주인에게 달려있을 만큼 비천하게 살던 이 종들이 교회 와보니 형제님, 자매님 이러거든요. 눈이 뒤집혀졌어요. 우와, 이런 세계가 다 있냐. 그래서 초기 가톨릭 순교의 역사에 보면 순교한 여러 평민들, 평신도 중에서는 주기도문도 사도신경도 교리도 모르고 목숨 내걸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들어있다는데 뭐냐?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좋다면 내가 두고 볼 것도 없다. 그렇게 해서 개종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요즘 전도하기 힘드시잖아요. 예수 믿게 하기 힘들잖아요. 믿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향기가 바라면 꽃이 주저로 찾아오듯이 야, 이 교회가 이런 세상 사람 몰라줘도 이 교회가 나를 알아주다니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럽다오니 그런 교회로서 충성하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의 복음화가 빨리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13전도 여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 달런트 받았던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런 한 달런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여 투자하지 않는 비급쟁이 열등감에 푹 빠져가지고 매사에 가진 것은 감사할 줄 모르고 가진 것으로 충성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서 왜 나는 집사 안 시켜주나 장로 안 시켜주나 왜 나에게는 이런 일 안 하냐 왜 남이 나를 안아주나 하면서 쓸데없이 시행으로 까먹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거꾸로 땀 흘려 일하여 충성하고 두려움 없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오히려 열등감을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한 에너지로 거꾸로 삼아서 우리 김해에서 정말 소문나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게 꼭 한번 만들어 봐주십시오. 제가 한번 다시 올 땐 좀 그런 교회로 다시 올 수 있도록 한번 불러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렇게 오늘 저녁에 부름받아서 한 달러 받았던 종의 이 비유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의 입술을 통하여 한 말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가 많으나 주께서 이 입술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심어지고 생활 속에 변화되어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한 달란트 받았던 어리석은 종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한 달란트 받았던 세 달란트 받았던 자기의 처지에서 충성을 다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상금을 받고 큰 기쁨을 돌리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김해제일교회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히 이 교회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많이 주님께 영광 돌려 이 한국 땅에서 김해 땅에서 참으로 소문나며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을 받는 중생된 김해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